골프 치고 올 때 대부분 피곤해서 이렇게 자잖아. 네네. 절대 그냥 안 나죠, 우리는. 그럼 어떻게 해요? 노래방 딱 틀어. 아, 노래방도 돼요? 그러니까 절대 저한테 노래 시키지 말아줘. 사람...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? 더우니까 시동 걸어놓고 아르메스 차도 나왔으니 필드 한번 나가볼까? 비 안 오네? 아, 골프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저희 고객님이 더 고맙죠. 자, 일단 시트백 한번 천천히 실어 보겠습니다. 짠. 자, 이렇게 실었고 문을 한번 닫고요. 골프장으로 갑시다. 갑시다. 그나저나 오늘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날씨가 안 떨어져가지고 근데 뭐 비 와도 이 차 안에서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요? 네, 뭐 나름 아르메스 9.0은 2열이 최적화, 제일 편한데 자 저에서 무중력 오케이, 저도 무중력 켜기 제가 똑같이 따로 해볼게요. 이 상태에서 마사지도 가능한가요? 마사지 등지압으로 갈까? 등지압 켜기. 오, 통풍 시트 3단. 자, 어떠신가요? 이 정도로면 뭐 골프 안 치러 가도 되겠죠? 비 오는데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. 좋아요. 밥값은 제가 쏘겠습니다. 제가 뒷좌석 타봤잖아요. 일반 카니발 그 맨 뒷좌석 탔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해가지고 불편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제가 시트 경력이 몇 년인 줄 아세요? 30년. 이보다 더 좋은 시트는 지구상에 없어요.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. 네, 지구에 없어요. 혹시 지구에 있으면 혹시 얘기 좀 해, 댓글로라도 얘기 좀 해주라. 아르메스 출시하면서 제가 아는 지인들 계속 타고 있거든. 근데 저한테 콜이 와요, 콜이. 너무 좋다고. 아르메스 카드 있거든요. 네네. 받았어요. 그거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네. 뭔가 VIP 된 느낌? 혹자들은 뭐 그래봤자 카니발이라고 많이들 댓글 주시는데 이렇게 앉아보고 딱 운행해보면은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갈 것 같아요. 정말 쏙 들어가요. 기존 카니발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좋아요. 저도 지금 많이 추천하고 있거든요. 정말요? 네. 우리 그럼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겠네. 생산을 높이자. 골프 치고 올 때 대부분 피곤해서 이렇게 자잖아. 네네. 절대 그냥 안 나죠, 우리는. 그럼 어떻게 해요? 노래방 딱 틀어. 아, 노래방도 돼요? 그럼 노래방 딱 틀고. 대표님 노래 잘하세요? 음치, 박치. 저도 노래 못해요. 그러니까 절대 저한테 노래 시키지 말아줘. 어쨌든 오늘 필드 나가면 잘 치실 거죠? 아, 그럼요. 어떻게 내기 골프 해보시겠어요? 뭐 저야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받쳐주지 않을 것 같아요. 아, 편하게 왔다. 아, 잠깐만 기다려야 돼. 오늘 경기 진행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올게요. 네. 오, 날씨 오늘 경기 안 된대, 비와 와서. 아, 정말요? 아쉽다. 아쉽네. 그냥 우리 사무실 가서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할 테니까. 알겠습니다. 갈까요? 네. 갑시다. 크로스 넘깁니다. 그대로
우와 슛 골인. 아 대표님 잠 좀 잡시다. 아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근데 내 차에서는 잠 못 자는데 노래 한 곡 해야지. 어제만 기다림에 찾아올까봐. 마이크 넘깁니다. 부활의 비밀 노래 진나리. 와우 잘한다. 여기 아트원 본점인가 보네. 와 어닝도 있고 차박에 좋은 차구나. 아 이게 유명한 황제 차박이구나. 안에 차봐도 되겠지. 와 진짜 좋다 이것도. 좋네. 아 이거 가지고 차박하는 사람들 너무 좋겠다. 그래도 나는 골프가 더 좋아서 RMS가 더 좋다. 아, 그래 이거지. 역시 나한텐 RMS 차가 최고야. 응, 마사지나 받아볼까?